안녕하세요. 오카데디입니다. 오늘 산으로 들어왔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고 날이 많이 흐려 있습니다. 오늘 이쪽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산행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은 천천히 안전하게 둘러보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바람 진짜 많이 부네요. 안개가 많이 끼고 날이 좀 차갑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에 상구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. 몽환적인 분위기입니다. 우와. 우와. 우와.
지금 바람은 엄청 많이 불고요.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안개가 너무 많이 꼈는데 이 밑에 쪽은 천길 낭떠러지입니다. 오, 이게 지금 밑에 쪽이고요. 해보세요. 와, 안개가 안 꼈으면 아주 이쪽 경치가 엄청 멋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. 오우, 날아갈 것 같아요. 날아가겠습니다. 지금 이쪽 산은 눈이 진짜 너무 많이 쌓였어요. 그리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 돌아보고 하산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버섯을 하나 봤는데 상당히 이뻐요. 아,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. 진짜 한겨울에 나무에 이쁜 꽃이 핀 것 같아요. 국화꽃 핀 것 같기도 하고, 아, 이쁘네요. 지금 눈 속에 요런 버섯이 보이는데, 무슨 버섯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버섯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눈이 조금 덜 쌓인 쪽으로 걷고 있는데 안개가 지금 얼어가지고 눈처럼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쪽 바위에 서귀버섯이 엄청 달려있어요. 예, 지금 서귀버섯이 많이 달려있는데 이 서귀버섯도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서귀에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. 이 서귀버섯, 오늘 이게 안개가 많아가지고 이 서귀가 아주 보들보들합니다. 예, 서귀버섯이에요. 서귀버섯이 이쪽 바위에 전체가 다 그냥 서귀버섯입니다. 보세요. 서귀버섯. 서귀버섯이고, 저쪽 지금 위쪽까지도 서귀버섯이 쫙 달라붙어 있어요. 서귀도 엄청 커요. 지금 보면, 하나만 떼볼게요. 저는 예. 어이구, 날아갔다. 야.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습니다. 자, 이 서귀버섯입니다. 바위 위에 바위가 올라앉아 있습니다. 지금, 분비나무 상황버섯이 조그맣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 위쪽에는 지금 분비 상황버섯이 달려 있는데 되게 높이 달려 있어요.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. 제가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보이는 게 분비 상황버섯이거든요. 나무는 죽었습니다. 저쪽 나무 꼭대기 쪽에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. 저기 고사한 나무들이 죽어서도 참 이렇게 이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. 분비 상황 버섯이 큼직한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. 근데 너무 높이 달려 있어가지고
어떻게 채취 이런 거는 불가입니다. 아, 오늘 좋은 구경 하고 있습니다. 아, 좋네. 좋아요. 아, 영상에 좀 담고 싶은데 영상에 담기가 좀 어렵네요. 아, 저쪽에 지금 몇 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이 높은 고산에까지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, 맥주를 먹고는, 응? 맥주 먹고 버리고 왔어요. 발로 밟아서 버렸네. 2019년 4월 달 겁니다. 이거 누가 주워가라고, 이걸. 내가 올 줄 알았나? 여기다 버리고 갈게. 아이고, 사람들 참. 지금 이쪽 다니다 보니까 이쪽 산에 천연 기념물 사냥이 살고 있나 봐요. 이게 사냥 배설물인데 고라니 배설물보다는 훨씬 크고 동글동글합니다. 이 사냥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보면 배설물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사냥 좀 만나보고 싶네요. 지금 상황버섯이 이렇게 쭉 달려 있습니다. 상황버섯 달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이 편들이 얇아요. 얇고, 아, 달리기는 진짜 엄청 달렸는데. 자, 이게 자작나무 편 상황버섯이고, 참 많이 달렸습니다. 이쪽 올라가면서 쭉 지금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이쪽으로. 저 위에 보면 소뚜껑만한 게 달려 있어요. 소뚜껑만한 거. 와, 좋습니다. 아주. 한 1km 나갈 것 같은데 채취 불가입니다. 와. 아니, 이 산에 와서 맥주 마시고, 이거는 소주병인데 소주 마시고. 야, 근데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술들을 마신단 말이에요. 술들을 마셨으면은 가지고 내려가야지. 아이고, 참. 이거 제가 가지고 갈게요. 이쪽 동물이 지나간 발자국 옆에 이렇게 만병초가 자라고 있습니다. 만병을 고친다고 하는 이 만병초고요. 이게 잎이 겨울에도 이렇게 살아서 푸르게 달려 있습니다. 이 잎이 겨울이라 지금 이렇게 바짝 오므라들었어요. 이렇게 날이 풀리면 이렇게 펴지겠죠. 이렇게 널찍하게 펴집니다. 이게 낙엽이 지지도 않고 겨울에도 이렇게 잎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. 아, 이쁘네요. 잔나비 불로초입니다. 잔나비 불로초고요. 좀 높이 달려 있고 사이즈가 좀 뭐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. 다들 높이 달려 있어요. 높이 높이. 아까 소주병 버리고 간 사람이 밑에 있는 건 다 따갔나 봐요. 예, 소나무에서 소나무 잎들이 바람에 떨어져서 바닥에 눈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세요. 와, 또 이것도 참 이쁘네요. 눈 위에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.
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오늘 즐겁게 산행 잘 하고 있고요. 안전하게 하산해서 영상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3월 행복하게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아, 배터리 나가서 이거. 아, 참.